지난 2012년부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죠.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원도심 문화 공연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원도심의 대표적인 문화공연 사업, 들썩들썩 원도심 2018년 시민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전문 예술인의 참여와 연령층을 고려한 공간 테마형 프로그램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시민 참여형 중대형 행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음악회와 거리 이벤트 행사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와 문화재단은 오는 2월 22일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시민공모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시가 대전형 좋은 일터 조성사업 참여 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와 기업 분보가 지원됩니다. 대전시가 시교육청이 신청한 관내 9개 초중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은 유휴 공간인 학교 건물 옥상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